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권오수 회장 등 핵심 피고인의 혐의를 두고 지금까지 20여 차례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관련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를 상대로 권오수 회장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에 녹취록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사님. 저 X입니다. 지금 2375원이고요. 아래 위로 1000주씩 걸려있고 지금 시가가 2350원, 고가가 2385원, 저가가 231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조금씩 사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그러면 2400원까지 급하게 하지는 않고 조금 조금씩 사고 중간에 문자를 보낼게요. 이 녹취록은 특정 주식의 매수를 놓고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격을 설명하고 거래를 승인받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서 특정 주식이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말하는 거죠. 즉, 김건희 여사가 전화 주문을 통해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녹취록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통화가 이루어진 2010년 1월 12일이라는 날짜입니다.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신한증권 투자 계좌 내역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날짜는 거래 체결일이 아니라 자금 결제일이기 때문에 거래일 기준으로 이틀을 앞당기는 보정을 거쳐야 합니다. 1월 12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5만 5천 주, 3억 8천만 원어치 매수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날을 시작으로 총 7거래일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67만 주, 17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 거래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었죠.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수익을 내달라고 계좌를 맡겼는데 김건희 여사와는 무관하게 이 씨가 알아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샀다. 따라서 주가 조작이 있었다 해도 김건희 여사와는 무관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양반한테 좀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아무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주가 조작의 주범격인 이 씨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처음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1월 12일.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들인 게 이 씨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본인이었다는 게 처음으로 드러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도 거짓으로 밝혀진 셈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직접 매수한 2010년 1월 12일에 이어 다음 날인 1월 13일 이날도 김건희 여사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집중 매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날도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간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역시 권오수 회장 측 변호인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네, 이사님 홍훈입니다. 네.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500원까지. 아, 전화 왔어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그럼 어제처럼 천천히 사겠습니다. 여기서 전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라는 김건희 여사의 말은 주가 조작 선수 이 씨가 전화로 매수 주문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즉 1월 13일부터는 주가조작 선수 이 씨가 전화주문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는 사실을 김건희 여사의 통화록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도 증권사 직원은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도 사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즉 1월 13일 주가조작 선수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을 때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승인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라는 뜻이죠. 문제는 이 1월 12일의 거래와 1월 13일의 거래 중 상당 부분이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나온다는 겁니다. 검찰은 1월 12일 거래 가운데 51건의 거래를 통정매매, 물량소진 주문, 고가 매수, 종가 관여 주문으로 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포함시켰습니다. 1월 13일 거래 가운데서는 모두 31건이 범죄 일람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을 했거나 아니면 주문을 최종 승인한 거래들이 바로 시세 조종성 거래, 즉 범죄적 거래라는 뜻입니다. 검찰은 참 난감할 겁니다.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공소장 범죄 일람표가 틀렸다고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현직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자신들이 작성한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는 오류가 없다고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는 선택지는 하나뿐이겠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도 무려 9개월 동안이나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지 말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건 바로 이런 속사정 때문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 이 씨에게 계좌를 넉 달 동안 맡겼다가 손실이 나서 주식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이 씨와는 절연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절연 시점은 2010년 5월 20일입니다. 이날 김건희 여사는 기존의 신한증권 투자 계좌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DB증권으로 옮겼으니까.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DB증권 담당 직원의 통화 녹취록이 또 하나 공개됐습니다. 저하고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여기에 나오는 이 씨는 앞에서 언급한 주가 조작범 이 씨입니다. 나랑 이 씨 빼고 다른 사람은 거래를 못하게 해라. 이 말은 어쨌든 이 씨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번에도 날짜가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주가조작범 이 씨와의 절연 시점은 5월 20일인데 이 통화가 이루어진 날은 6월 16일입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절연을 했다고 말한 시점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계좌로 주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해서 주가조작범 이 씨에게 주고 있었다는 뜻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아무 적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죠.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가 끝난 뒤 6개월, 그러니까 오는 9월 9일까지입니다. 다만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헌법 규정이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수사나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뉴스타파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사실들을 순차적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시민부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